비라드 바자아사나. 단다아사나로 앉으신 후에 양무릎을 구부려 두 다리를 양쪽 한쪽 엉덩이 옆으로 듭니다. 엉덩이는 바닥에 닿도록 하고 몸통을 45도 정도 돌리고 반대팔을 뻗어 무릎 아래 가져다 놓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뒤로 해서 반대쪽 팔꿈치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봅니다. 어깨가 경직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잡으려 하지 마시고 단계 단계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반대편도 반복합니다. 비라드 바자 아사나는 척추의 경직을 풀고 흉추와 요추를 강화시킵니다. 무릎과 어깨를 유연하게 해줍니다. 어깨 관절의 열림이 큰 동작이므로 무리할 경우 상해 동작이 될 수 있으므로 어깨를 충분히 풀어준 후에 천천히 진행합니다. 단다아사나에서 한쪽 다리 구부려서 척추를 비틀어줍니다. 엉덩이 높이 갖게 하시고 척추를 쭉 뻗어 가실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좌우 양옆으로 비틀어줍니다. 척추 좌우 비틀기는 척추를 강화시키고 근육을 탄력있게 만들어줍니다. 소화기계를 원활히 해줍니다. 전립선, 방광, 생식선을 강화시켜줍니다. 천천히 팔꿈치는 무릎을 밀고 양쪽 엉덩이 평행하게 아래에 두고 비틀어줍니다. 소고양이 자세는 척추를 강화시켜 소화기와 호흡기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견갑근과 척추 기립근, 승모근 견관절을 충분히 이완시켜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정 바라보고 눈동자 천정 아래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말고 꼬리뼈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부드럽게 반복해서 본인의 호흡 길이에 맞춰 동작을 진행합니다. 소고양이 자세 응용 동작 알려드립니다. 내쉬는 숨에 어깨와 시선을 한쪽으로 돌려 뒤꿈치 쪽을 바라봅니다. 좌우 반복해서 시행해 줍니다.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나 시선을 낮추지 않고 수평으로 움직여 봅니다. 한쪽 손 앞으로 한 판 정도 앞으로 보내서 손바닥 뒤집어서 안으로 넣어서 어깨를 누릅니다. 이때 어깨 틀어지지 않게 하고 가슴은 머리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엉덩이는 뒤로 밀어냅니다. 두 손 합장 가슴 열고 그대로 일직선 유지.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하고 자 내쉬는 호흡에 어깨 바닥에 떨궈 내립니다. 반대쪽도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무리하게 팔을 뒤로 젖혀 어깨와 척추에 무리가 되지 않게 가실 수 있는 만큼만 진행을 해봅니다. 어깨 관절과 승모근의 경직을 이완시켜 줍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 뒤로 쭉 뻗어서 허리 근육 강화해 봅니다. 마실 때 동그랗게 말았다가 내쉬는 호흡에 쭉 뻗고 엉덩이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다리, 한쪽 다리 들고 반대쪽 팔 들어서 수평 유지. 이때 허리가 아래로 꺼지지 않도록 배꼽 당기시고 중심 잡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배 힘을 키워주는 좋은 동작입니다. 견상 자세로 다시 한번 종아리, 허벅지 뒤 늘려줍니다. 하루의 피로를 푸는 동작입니다. 뒤꿈치 벌리고 엄지발가락 붙이고 엉덩이를 뒤꿈치 아래로 떨굽니다. 상체 힘 빼서 아래로 툭 편안합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편안합니다. 꼬리뼈부터 말아서 블럭을 쌓듯이 척추를 하나하나 말아 올립니다. 가슴, 목 하나하나 펴 올리시고 어깨 힘 빼서 아래로 툭